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선비열전 진행을 맡게 된 조선대학교 역사문학과 교수 이종범입니다. 먼저 소촌방송의 보이는 라디오 그첫 프로그램인 선비열전을 맡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참 라디오라고 하는 이 매체의 특징을 살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친근하게 서로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처음 드릴 말씀은 백양사에 얽힌 큰 스님 그리고 훌륭한 선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백양사에 가보면은 쌍계루라고 보이죠? 큰 이게 백암산 뒤에 그 배경으로 해서 물길이 이렇게 흐르고 그 쌍계루 그거 원래 고려 말에 청수스님이라는 분이 지었습니다. 그 청수스님이 쌍계루라는 걸 지어놓고 처음부터 이름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근데 옛적에 보면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은 거기에 좋은 어떤 글을 받아서 이를테면 건물에 어떻게 건물이 만들어졌느냐 이런 어떤 글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 글을 당시 이 나주의 유배 중이었던 삼봉 정도전한테 받기로 했습니다. 그때 삼봉 정도전은 명나라와 화친을 주장하고 이미 북쪽으로 쫓겨간 북원과는 외교관계를 단절했다고 주장하다가 유배를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청수스님이 당시 엄청난 이제 좀 훌륭한 스님인데 당시 용진사에 주석하고 계셨던 무열스님을 통해서 이 삼봉 정도전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377년 이세 분이 청수스님, 무열스님, 정도전 이세 분이 이렇게 쌍계루에 모였던 것이죠. 보니까 이게 또 무열순이란 분은 엄청 이렇게 큰 훌륭한 시인 스님이고 큰 공부가 깊은 어떤 학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대 목은 이색 선생 같은 분이 아주 그 존중했던 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열스님은 중국도 아주 여러 그 명승 고찰을 이렇게 술래거신 바도 있고 이래서 이거 저 백양사의 유래에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백제 무왕 때 이게 처음 창건됐고 고려 중기에 중현선사가 다시 만드시고 또그 뒤에 중현선사의 제자 되시는 가검존자가 다시 이렇게 이 백양사란 절을 꾸렸다 이런 말씀을 쭉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아 이게 참이이 깊은 산 중에 이 절에 아주 많은 훌륭한 스님들이 계셨고 또 아주 경치가 훌륭하고 또 더욱이나 그것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꾸몄던 우리 저 청수 스님의 정성이 아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내력을 쭉 이렇게 적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했는 거니? 아, 훗날 이 누각을 오르는 사람은 산수 풍경이 뛰어난 것에만 너무 도취되지 말고 옛사람들의 공덕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딱 이렇게 글을 맞았어요. 그런데 삼봉은 이 새로운 누각에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수는 좀 많이 아쉬웠죠. 그래서 다시 후배 스님을 보내서 누구한테 보냈냐면 목은 이색 선생한테 보냈어요. 목은 이색 선생한테 다시 기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은 이색 선생이 아, 저두 계곡에 흐르는 물이 만나는데 누각이 있으니까 그걸 쌍계루라고 이름을 치면서 참 거기에 의문을 표시해서 아, 왜 그, 우리 저 삼봉은 절의 내력은 상세하게 적고서 어째서 이렇게 누각의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문을 표시면서 이렇게 했더랍니다. 저 목은 이색 선생한테 기문을 받았던 우리 절간 스님은 다시 이 포운 정몽주 선생을 찾아가서 쌍계루를 주제로 하는 원운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 원운시가 지금 포운 집에 남아 있죠. 지금 백암의 승려가 시를 요구하니 능력 없어 분만 들고 쩔쩔매니 부끄러워라. 청수가 누각을 일으켜 이름이 처음부터 무거웠는데 목은 어른 기문을 지어 값어치를 눌러주었네. 이런 시를 쭉 적어줬단 말이야. 근데 참 그때 목은
또 포운 계신 때가 개경 아니었습니까? 그럼 개경에서 여기까지 이 누가 다시 그 그런 이런 시를 가져오고 기문을 가져왔을까? 그 훗날 그 백양산 밑에 살았던 우리 하서 김인우 선생의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시가 나와. 누가 귀에 주세 승려 안면이 이건데 능력껏 전부터 내려온 법을 지키니 좋아라. 청수의 간절한 요청을 절간이 정언하면서 포운의 식구는 모군 어른의 값어치를 늘렸네. 일찍이 듣건대 기문은 화남이 베꼈다는데 이제 보니 수행자의 혼은 우연히도 징이로군. 서울의 기문을 그리고 원운시를 가져온 스님은 화남 스님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화남 스님은 모군 스님과도 아주 가까워서 젊어서는 시와 술로 서로 어울렸던 번님으로 서로 아주 굳게 맺어진 친구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원나라 수도 영경에도 같이 갔다 옵니다. 태고화상의 법맥을 받은 큰 스님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백양사의 그 고려말의 그 풍경은 여기에 당대의 큰 스님, 청수 스님, 무열 스님, 화남 스님, 절간 스님,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인이고 정치가였던 포운 정몽주 선생, 모군 이색 선생, 그리고 당시 유배되어 왔었던 삼봉 정도전 선생의 그 사연들이 얽혀 있는 것이 바로 백양사 쌍계루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범연이 좋은 경치에 도취해서 옛사람의 흐르는 그 깊은 서로의 인연과 그 소통의 그 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쌍계루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다음 이어서는 참 연산군의 광란의 시절을 마감지었던 중종반정의 숨겨진 선비 김계와 박상 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소천아트팩토리 보이는 라디오 선비 열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